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테마별 모음의 주제는 그리움입니다. 오래전 잊었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어릴 적 소꿉놀이 하던 때의 동무였다면 지금껏 잘 살아준 그 동무에게 저는 너무나 반갑고 감사해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한참을 부둥켜 안고 얼굴을 보고 등을 토닥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또 평생 무뚝뚝하기만 하신 것 같던 아버지를 꿈에서나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투박하고 거칠어진 두 손을 맞잡고 또 울 것 같습니다. 이젠 그때의 아버지만큼이나 나이 들어버린 내 손을 잡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 잘 살고 있니? 아버지가 늘 너를 보고 있었단다. 사는 게 힘들어도 잘 견디며 살아가는 너를 보니 대견하구나. 라고요. 어머니, 이 말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저희 가슴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못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저 그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에 감사할 뿐이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릴 적 동무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여러분께 따뜻하고 다시 가고 싶은 그 시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소천의 꿈을 찍는 사진관, 권남희의 아버지의 삽, 김동인의 가신 어머님, 이렇게 세 작품을 연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운 시간들을 추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꿈을 찍는 사진관 강소천. 따스한 봄볕은 나를 자꾸 밖으로 꿰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내일은 일요일이니 어디 나가지 말고 방에 꼭 틀어박혀 책이라도 읽으리라 생각했던 것이 정작 조반을 먹고 나니 오늘은 유달리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나는 스케치북과 그림 물감을 가지고 뒷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거나 그림에 취미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빈손으로 가기는 싫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들고 앉아 그 따스한 봄볕에 읽는 것은 한층 더 싱거울 것 같았습니다. 봄을 그리려고 산에 오른 이 서투른 화가는 좀처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 바라보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내 눈이 맞은편 산허리에 갔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하리만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활짝 핀 꽃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살구꽃이 피려면 한 달은 더 있어야 할 텐데 저렇게 연분홍 꽃이 전등이라도 켠 듯이 환히 피어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꽃나무 있는 대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골짜기를 내려 다시 산으로 기어올라 그 꽃나무 아래까지 갔습니다. 단숨에 달린 나는 숨이 차서 그만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돌리며 내가 꽃나무를 자세히 바라보려니 나무 밑줄기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꿈을 찍는 사진관으로 가는 길, 동쪽으로 오리. 나는 그 연분홍 꽃나무에 핀 꽃 같은 건 생각할 사이도 없이 곧 이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아 떠났습니다. 동쪽으로 사뭇 좁다란 산길을 걸어 가노라니까 정말 조그만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는 약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 문 앞엔 또 이런 것이 쓰여 있었습니다. 꿈을 찍는 사진관은 여기서 남쪽으로 오리 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나는 남쪽을 향해 또 걸었습니다. 지금 온 만큼 가니까 정말 또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나는 참 잘 왔다고 좋아라 집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까보다 좀 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글이 문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꼭 한 자만 틀립니다. 그것은 남쪽으로 오리가 아니라 서쪽으로 오리라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만 속아보자 하고 또 서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나는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산 중엔 어울리지 않으리만큼 커다랗고 훌륭한 양옥집이었습니다. 벽과 창문만이 아니라 지붕까지 새하얀 집. 다만 정문에 커다랗게 써붙인 꿈을 찍는 사진관이라는 일곱 글자만이 파란 하늘빛이었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들어오시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빛 파란 가운을 입은 점잖은 신사 한 분이 하늘빛 파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으며 회전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지요? 저, 여기가 꿈을 찍어주는 사진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찍지요? 하고 나는 찍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내게 조그맣고 얄팍한 책 한 권을 주며 저쪽 7호실에 가 앉아 소리내지 말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7호실을 찾아갔습니다. 1호실 다음엔 3호실, 그 다음이 5호실, 바로 그 다음이 7호실입니다. 어쩌면 사진관이 꼭 여관집과도 같습니까? 나는 그제야 이 집의 방 번호가 모두 홀수로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벽과 천장까지 새하얀 방. 들어가는 문 밖엔 들창 하나도 없는 방입니다. 나는 그 방에 앉아 지금 받은 얄팍한 책을 펴들었습니다. 불도 안 켠 방이 왜 이리 환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빛이라곤 들어올 곳이 조금도 없습니다. 구포 활자만큼 작은 하늘빛 글씨가 어쩌면 그리도 잘 보입니까? 꿈을 찍으시려는 분들에게,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신 손님에게 먼저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이곳까지 찾아온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 하나는 신기한 것을 즐기려는 마음이요. 또 하나는 무척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니 말이지만 오늘 저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문명을 자랑해서 텔레비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이 일에 비하면 그까지 게 다 무엇입니까? 문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더욱이 6.25 전쟁을 치르고 난 우리들이 많은 잃은 것 대신에 가진 것은 안타깝게 보고 싶고 그리운 얼굴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에게 없애지 못할 가장 귀한 것의 하나는 과거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추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묵은 앨범을 꺼내어
사진 위에 머물러 있는 지난날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진이란 다만 추억의 어느 한순간이요, 그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란 흔히 사진첩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나마 전쟁으로 인하여 거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행이 우리에겐 꿈이란 게 있습니다. 이미 저 세상에 가버리고 없는 그리운 얼굴들도 꿈에서는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리어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이라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꿈길엔 38선이 없습니다. 정말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꿈이란 사람의 마음대로 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립고 보고 싶은 얼굴이 있어 꾸며보려고 애를 써도 뜻대로 잘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잠깐 꿈을 꾸게 된다 해도 그 꿈이 곧 깨면 한층 더 안타까운 것뿐입니다. 여기에 생각을 둔 나는 이번에 꿈을 찍는 사진기를 하나 발명했습니다. 이는 결코 거리의 사진사들처럼 영업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내게는 안타깝게 그리운 아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 아기의 사진까지를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사진기를 만들게 된 게 그 때문인지 모릅니다. 자,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그럼 이제 꿈을 찍는 방법을 설명해 드려야죠. 무엇보다 그게 더 궁금하실 테니까요.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방에서부터 나오는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사진기가 놓여있는 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꿈을 꾸기만 하면 그 꿈은 곧 사진기 렌즈에 비치게 됩니다. 꿈이 비치기만 하면 사진기는 저절로 철커덕 하고 사진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필름에 사진이 찍히면 곧 현상하여 손님의 요구대로 크게 또는 작게 일화지에 옮겨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꿈을 꾸는 일입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꿈을 꿀 수 있으며 또 꿈을 꾼다 해도 그게 정말 자기가 사진에 옮기고 싶은 꿈을 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로 내가 제일 오랫동안 연구에 고심을 한 것이 이것입니다. 꿈을 찍는 것쯤은 이것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오래 가졌고 무수한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나는 마음대로 꿈꿀 수 있는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실로 이것은 세계적인, 아니 세기적인 발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당신도 곧 그리운 이를 만나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운 이의 꿈을 사진 찍어 드릴 테니. 그 방법, 당신이 있는 방 한 구석에 흰 종이 한 장과 만년필 한 개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 종이에 그 파란 잉크로 당신이 만나고 싶은 이와 지난날의 추억 한 토막을 써서 그걸 가슴속에 넣고 오늘 밤을 주무십시오. 내일 날이 밝으면 당신은 지난밤에 본 꿈과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미안한 것은 이곳은 산중이어서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룻밤 그냥 주무셔 주십시오. 꿈을 찍는 사진관 RM. 나는 종이 쪽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살구꽃 활짝 핀 내 고향 뒷산. 따사한 봄볕을 쬐며 잔디 위에서 같이 놀던 순이. 노랑 저고리에
하늘빛이 마, 할미꽃을 꺾어들고 봄 노래 부르던 순이. 오늘 밤 정말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아직 해가 지기엔 시간이 좀 남아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글 쓴 종이를 가슴에 품고 방바닥에 눕자 방은 그만 캄캄해졌습니다. 참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샘처럼 솟아오르는 지난날의 추억들. 정말 내가 민들레와 할미꽃을 좋아하는 까닭은 순이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순이의 그 노랑 저고리가 어쩌면 그때 내 마음에 그렇게도 예뻐 보였을까요? 순이야, 오늘은 정말 네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감추려고 했지만 역시 알려주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만 순이야, 울어서는 안 돼. 응? 무슨 얘기야? 어서 말해줘. 정말 안 울 테야? 울긴 왜 우니? 못나게. 그래, 픽 하면 우는 건 바보야. 울지 마라, 응? 그래, 어서 말해. 저... 참, 네가 바보구나. 왜 제깡 말을 못하니? 아이, 갑갑해. 어서 말해봐. 저... 말이지? 이건 정말 비밀이야.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랬어. 아무에게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만 난 네게 숨길 수 없어. 우리는 며칠 있으면 38선을 넘어 서울로 이사를 간단다. 여기서야 살 수가 있어야지. 지난해 8월 해방이 되었다고 미칠 듯 즐거워했지만 우리는 토지와 집까지 다 빼앗기지 않았어. 지주라고. 그리고 우리더러 딴 데로 옮겨가 살라고 그러지 않아. 빈손이라도 좋아. 우리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을 찾아가야 해. 예, 나보고 울지 말라더니 제가 먼저 울지 않아? 소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는 원산이나 함흥에 같이 가자던 순이. 너와 내가 헤어진 것은 겨우 소학교 5학년 때. 이 얼마나 위대한 발명입니까? 생각한 대로 곧 꿈꿀 수 있고 그 장면을 곧 사진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잠을 깬 것은, 아니 꿈을 깬 것은 아침이었나 봅니다. 밖의 빛이 전혀 방 안에 비치지 않아 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겐 시계도 없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사진사가 있는 방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을 밀었으나 문은 밖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손잡이를 돌리자 내 앞에는 한 장의 종이 쪽이 날아 떨어졌습니다. 아직 시간이 이릅니다. 그냥 거기서 두 시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꿈을 찍는 사진관 주인 RM. 오라, 아직 두 시간 더 있어야 된단다.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났는지도 몰라. 날이 아직 밝지 않았을까? 그동안 나는 어제 저녁 순이와 고향 뒷산에서 꽃을 따며 놀던 꿈을 다시 되풀이해보자.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꿈이었나. 사진은 어느 장면을 찍었을까? 나와 순이가 나란히 살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장면일까? 그렇지 않으면 순이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일까? 그렇지도 않으면 순이가 내게 할미꽃을 꺾어주는 장면일까? 내가 사진관 주인에게서 아직 채 마르지도 않은 사진 한 장을 받아들었을 때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이와 나의 나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나이로는 순이와 나는 동갑입니다. 그런데 사진에는 8회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까? 순이의 나이는
12살 그냥 그대로인데 나는 지금의 나이 20살이니까요. 그동안 나만 8해 나이를 더 먹은 것입니다. 생각하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실 순이도 북한 땅 어디에 그냥 살아있다면 꼭 내 나이와 똑같을 게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그 뒤 순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순이는 언제나 12살 그대로입니다. 20살. 20살이면 제법 처녀가 되었을 순이. 머리채를 치렁치렁 땋았을까? 제법 얼굴에 분을 발랐을지도 몰라. 지금은 노랑 저고리와 하늘빛 치마가 어울리지 않을 거야. 모처럼 찍어준 꿈 사진도 그런 걸 생각하니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이게 제일 귀한 보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사진관 주인에게 몇 번이나 감사를 드리고 나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벌써 아침해가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하루를 꼬박 굶었으나 나는 배고픈 생각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 앉았던 뒷동산에 와 앉아 다리를 쉬며 가슴 속에 간직했던 사진을 꺼냈을 때 나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넣었던 곳에서 꺼냈는데 내가 사진관에서 받아든 순이와 같이 찍은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동화집 갈피 속에 끼어 있던 노란 민들레꽃 카드였습니다. 아버지의 삽. 권남희. 아버지는 삽 한 자루로 집안의 모든 일을 해냈다. 밭을 만들어 그 밭에 오이, 토마토, 호박 등의 농작물을 심으면 신의 손길이라도 닿은 듯 잘 자랐다. 삽 한 자루로 못하는 게 없는 아버지였다. 농토를 불리고 집을 짓고 특수작물을 재배하며 우리 사남매를 가르치니 대단한 능력자였다. 삽은 무엇일까? 나도 아버지처럼 삽이 갖고 싶었다. 아버지의 삽은 10살 소녀의 키를 넘으니 제대로 삽을 다룰 수 없지 않은가? 내 마음대로 땅도 파헤쳐 아버지처럼 밭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삽 한 자루 생기기를 속으로 바랐다. 아버지에게는 연장이 많았다. 비닐하우스가 한동 지어진 마당 한쪽에 농기구가 들어있는 창고를 염탐하곤 했다. 창고에 들어서면 아버지의 연장들은 내 마음을 아는 듯 정렬한 채 나를 보았다. 내 공부방보다 훨씬 넓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농사일에 바쁜 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정리를 할까? 심지어 집을 짓던 중 굴러다니던 못까지 공구함에 가지런히 챙겨둔 걸 보고 감탄했다. 겨우 한 평 넘을까 하는 내 방에 책과 옷가지를 엉망으로 버려둔 나는 살림살이나 학습도구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있으니 부끄럽기도 했다. 곡괭이, 낫, 삼태기, 온실문짝, 농약통, 삼몇자루 등의 연장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아버지가 삽을 잡고 밭에 서 있으면 근사해 보였다. 아버지가 부지런히 삽으로 땅을 파헤칠 적마다 밭이 늘어나고 살림이 불었다. 어느 날 내게도 맞는 삽이 생겼다. 달아서 쓸 수 없는 삽을 아버지가 내 키에 맞게 자루를 고쳐놓은 것이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신이 나서 삽을 들고 땅을 골랐다. 특별히 땅을 고르면서 무얼 심어둔 것은 아니다. 화단에 꽃을 정리하고 두엄자리를 쌓아 올려 봉분을 만들었다.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기 전 아버지는 마당의 온실을 가꾸고 다른 채소를 심기 위해 삽으로 흙을 고르기도 했다. 늦가을에는 배추와 무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설이나 정월보름, 이른 봄이면 캐냈다. 양손으로 삽을 잡고 힘주어 밀면 삽은 땅속으로 쑥 들어가고 다시 흙이 뒤집혔다. 능수능란하게 삽질하는 아버지를 눈여겨본 다음 나도 삽질을 흉내냈다. 분가한 형님을 대신해서 서당만 마친 후 10대 때부터 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아버지는 삽만 있으면 못할 게 없었다. 혼자 몸으로 북한을 탈출한 아버지에게 삽은 친구이고 고향 땅이고 마음속에서 만나는 가족이었을까. 모든 아픔을 묻고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면서 아버지는 죽을 힘을 다해 삽질을 했다.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분명 나는 혼자야, 외로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위로하는 방법으로 아버지 앞에서 삽을 들고 이리저리 땅을 파헤치곤 했다. 삽으로 흙을 파헤쳐 뒤집어 놓고 때로는 이랑을 만들기도 했다. 봄날 들뜬 땅은 삽질하기에 얼마나 좋은 시간인가. 지난 시간들의 씨앗이 숨어 있고 깊이 삽질하여 뒤집으면 미처 녹지 못한 겨울 한기가 엉켜 있다. 땅이나 사람이나 속을 뒤집어 엎는 일은 후련하고 재미있는 일이었다. 삽을 들고 땅을 파면서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따르던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갈등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와 달랐다. 아무리 삽을 잘 다루어도 아버지처럼 대지의 주인은 될 수 없었다. 곁눈질로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공부를 했다면 지금쯤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삽은 내 장화와 함께 창고에 슬그머니 가두었다. 나만의 연장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졸라 사게 된 카메라는 삽에 비할 바가 아니었고 팝송 음반을 사다가 듣느라 아버지가 마당에서 일을 해도 내 방에 숨어버렸다. 내가 속한 세상의 연장들은 아버지의 삽과 비교할 수 없는 첨단의 이기들이었다. 내 이기적인 변절에도 아버지는 묵묵히 농기구를 친구 삼아 타고난 농사꾼처럼 이른 아침이면 삽을 챙겨들고 집을 나섰다. 내 교복을 다시 맞추어 입고 교과서를 바꾸고 입학금을 낼 때마다 아버지의 삽도 새로 바꾸기를 얼마나 했을까. 대학 다니면서 나는 아버지와 거리가 완전히 멀어졌다. 시내를 어슬렁거리고 남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아버지를 밤늦도록 마당에 서 있게 할 뿐이었다. 몇십 년 만에 찾아온 더위로 온 나라가 피서객들로 꿈틀거리던 날도 아버지는 밭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 집 근처 건널목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새로 장만한 삽도 부러지고 도시락과 함께 아버지의 온몸도 부서졌다. 뇌수술로 엉금엉금 꿰맨 흔적이 양쪽 귓가로 반원을 그린 채 퉁퉁 부은 아버지. 처참한 마지막을 마주한 순간 나는 죄책감에 주저앉고 말았다. 돌아가시면서도 일 걱정만 하다 숨을 거두었으니 아버지의 삶을 보상해 줄게 아무것도 없었다. 장지에서 나는 아버지 관 위에 흙을 뿌리려 삽을 들다가 정신을 잃었다.
아버지의 삽 한 자루만도 못한 사람으로 영원히 나는 어린 날 아버지의 능력 있어 보였던 삽을 탐냈던 소녀로 남게 된 것이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얼뜨기 인생으로 삽질해야 하는 시간. 아버지를 땅에 묻고 절하면서 나는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았던 것 같다. 가신 어머님 김동인. 나의 집안이 서울로 이사를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만 6년 전이다. 그 전해 가을부터 심한 신경쇠약에 불면증을 겸하여 고생하던 나는 가족을 평양에 남겨두고 혼자서 서울로 올라와서 치료를 하고 있었다. 나의 가족이라는 것은 나의 아내와 아들 하나와 딸 둘이었다. 아들과 큰딸은 전처의 소생이다. 그 가족들을 평양에 남겨두었는데 그들 위에는 늙은 어머님이 계셨고 아직 시집가지 않은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다. 지금껏 평양에 있을 동안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어머님의 약간의 토지에서 수입되는 나락과 미약한 나의 원거료 수입에 의지하여 지탱해왔다. 그러던 것이 내가 서울로 올라와서 병치료를 하고 있게 됨에 나의 원고료 수입이 치료비에도 도리어 부족이 될 형편이라 일이 딱하게 되었다.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마티형을 찾아갔다. 그리고 마티형께 내가 서울에서 치료를 하는 동안 어머님을 비롯하여 내 가족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기를 부탁하였다. 그해 진실로 적적한 과세를 하였다. 잠 못 드는 긴 밤을 외로운 여사에서 세우고 흥분되는 일과 음식 등을 의사에게 금지당하였는지라 이웃집 곁방 등에서 술 먹고 윷 놀고 화투하고 좋아하고 야단들 하는 신구세 교환 절기를 나는 자리에 누워서 눈이 껍벅껍벅 밤을 새우고 하였다. 길고 지리한 밤을 세운 뒤에 들창에 훤히 새벽동이 트면 그렇게 기쁜 일이 다시 없었다. 인젠 낮이로다. 나다닐 수도 있고 사람의 얼굴을 볼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낮이로다. 길고 지루하던 밤이 이제는 갔구나. 낮이 차차 기울어오면 이제 장차 이를 밤이 진실로 무서웠다. 이 길고 지리한 밤을 또한 천장을 바라보며 세울 생각을 하면 괴롭기 짝이 없었다. 의사는 늘 잠 못 자는 것을 걱정 말라고 권고를 한다. 에디슨은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잤다. 누구는 몇 시간밖에 안 잤다. 고금의 온갖 예를 들어가면서 잠이라는 것은 한낮 습관에 지나지 못하지 자지 않을지라도 괜찮다는 설명을 가하여 안심을 주려 한다. 그러나 과거 30년간을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까다로운 인생은 의사의 그런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불면증이라는 것은 괴상한 것으로서 밤에는 정신이 똑똑한 대신 낮에는 늘 머리가 몽롱하다. 그러나 과거 30년간을 이른 낮에 하고 밤에는 잠을 잘 것이라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나는 머리가 몽롱한 낮에 원고를 쓰고 머리가 똑똑해진 밤에는 오지 않는 졸음을 오라고 청을 하고 있다. 불면증은 체험해본 사람이 아니고는 그 고통의 100분의 1도 상상을 못한다. K 박사의 지도하에 불면증 치료 3개월. 불면증은 이제는 웬만치 완화가 되었다. 자며 깨며 숙수는 못하나마 과한 고통은 면하리만치 되었다. 이렇게 됨에 나는 나의 가족을 서울로 불러올려서 서울에서 살기로 계획을 정하였다. 원고료 생활을 하려면 서울에서 살림하는 것이 편리하다. 표면으로는 이러하였다. 그러나 이면으로는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나의 가슴 깊이 있는 것이었다.
본시, 우리는 삼형제로서 내가 가운데요. 삼형제의 아래로 막내로 누이가 하나 있었다. 내가 17살 적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삼형제에게는 각각 적당히 분재해 주셨다. 그러나 누이의 몫은 없었다. 마치형은 장발하였는지라 따로이 살고 나와 나의 동생과 누이를 어머님이 거느리고 사셨다. 그러는 동안 어머님이 재산을 관할하시며 재산 수입에서 생활비에 충당하고 남는 것으로 약간의 토지를 마련하였다. 물론 그것을 마련한 당시의 어머님의 심산으로는 그것을 딸에게 주려 하였음일 것이다. 그 뒤에 우리 형제는 방탕을 하였다. 홀짝 다 없이 하였다. 이렇게 됨에 어머님의 마음은 다시 변하셨다. 어머님은 몇 자녀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셨다. 내가 한 푼 없이 파산을 하며 어머님은 그 약간의 토지를 나에게 주시려고 본시의 예정을 돌이켰다. 그리고 그 토지에 걸리는 입비, 세비, 수리조합비, 기타 관할비 등등을 내게 부담을 시키시고 감독 등등도 내게 늘 명하셨다. 본시, 입이 무거우시니라 그 땅을 장차 뉘게 주신다는 말씀은 입 밖에 낸 일이 없으나 암시는 충분히 하시고 하였다. 언젠가 변변찮은 일로 딸과 다투신 때 같은 때에는 등기와 도장을 내게 맡기시고 집을 나가신다고까지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땅을 원하지 않았다. 아버님께 풍부히 물려받았던 재산을 탕진한 몸으로서 무슨 염치에 그것을 곁눈질이라도 하랴. 그것이 거대한 재산으로서 욕심날 만한 거액이면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생활을 위한 원고를 쓰지 않고는 먹지 못할 이상에는 그만 것을 가져 무엇하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누이도 그때 스물을 지난 처녀로서 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넉넉히 눈치를 알 처지였다. 누이의 심경도 내게는 번히 들여다보였다. 그 땅이란 본시 자기에게 올 것이었는데 오빠가 방탕을 하여 재산을 탕진한 탓에 빼앗기는구나. 이러한 눈치가 늘 여견히 보였다. 어렸을 적부터 내가 매우 사랑해왔고 자기도 나를 퍽 따라서 어떠한 고집을 부리다가도 내 말이 떨어지면 즉시로 승복하리만치 나를 따르던 누이인데 이 눈치를 알자부터 차차 내게 반항을 하며 공연히 앙심을 품는 것이 분명하였다. 집안에는 늘 암운이 떠돌고 있었다. 어머님이 단 한 번이라도 정면으로 그 땅은 장차 너 가져라 하시면 나는 단박에 거절하여 이 암운도 흩어지겠지만 말씀 안 내는 일을 먼저 내가 거절한다면 도리어 그 반대편으로 보이기가 쉬운 일이라 먼저 거절할 수도 없고 하여 단지 이 집안에 떠도는 암운에 홀로 혀를 차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내 처자만 서울로 이사를 하게 하여 자연 간단히 내 뜻을 나타내기로 한 것이었다. 과연 아내가 서울로 이사오라는 내 편지를 받고 그 뜻을 어머님께 여쭈매 곁에 있던 누이가 옳다, 그 땅도 이젠 내 것이로다 고 농담조로 말하더라고 대체 그 땅이란 어찌된 땅이냐고 아내는 서울 이사온 뒤에 내게 물은 일이 있었다. 내 가족이 서울로 이사오면 평양의 어머님과 누이는 어머님의 땅의 수입과 누이의 모 유치원 보모로서의 월급으로 여유있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님은 내 이 행동을 매우 좋지 않게 보신 모양이었다. 첫째로는 가장 사랑하시던 아들을 슬하에 그냥 두고 싶으셨던 것이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자기의 처자만 서울로 끌고 갔다는 점이 매우 불쾌하셨다. 둘째로는 제 아무리 서울로 이사를 간댔자 벌어먹지 못할 것으로 보셨다. 몇 달간 공연히 고생들만 하다가 도로 모두 울레줄레 평양으로 내려올 것으로 믿으셨다. 그런 위에 어머님 소유의 땅 가운데 하나는 평양부 발전에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적지 않은 금액의 것이
다시 회복하시리란 마음이 있었더니만치 내가 내 처자만 데리고 서울로 간다는 것을 싫어하셨다. 어차피 서울 가서 자리를 못 잡고 도로 내려오리라고 굳게 믿으셨더니만치 이삿짐이 진실로 박하였다. 아내가 자기의 친정에서 해가지고 온 물건밖에 낡은 것, 원래가 대갓집이었더니만치 다른 것은 그만두고 유기 그릇만 하여도 큰 뒤주로 몇 뒤주가 되었다. 낡은 것이라고는 내 전실 아내의 것조차 안 주시고 단지 빅터 유성기와 레코드와 싱거 재봉틀 하나뿐으로써 좌우간 이사 온 날 저녁밥 담아 먹을 그릇조차 없어 사다가 담아 먹었다면 짐작이 갈 것이다. 그러나 내 계획이란 어머님의 예상하신 바와 딴판이었다. 좌우간 무턱하고 집을 한 채 월부로 사기로 하였다. 집도 그만하면 정 부끄러운 집도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서 차차 내 생활이 자리가 잡히는 동안 누이 동생도 출가를 하게 되겠고 출가를 하게 되면 어머님의 땅도 누이에게 완전히 건너가게 될 것이고 그때쯤이면 내 생활도 자리가 잡혀서 어머님을 모셔다가 안온한 여생을 보내시게 하겠다. 내 생각은 이러하였다. 사실 나는 어머님과 마주 앉을 적마다 죄송하였다. 부귀를 겸전한 가운데서 나셔서 잘하셔서 청년, 중년 다 부귀 중에 지내신 어머님을 나의 과도한 방탕 때문에 능마에 고생하시게 하는 것이 늘 죄송하였다. 언제 어서 생활의 안정을 얻어서 어머님을 다시 평안히 지내시게 할까? 얼마 남은 수도 그리 많지 못하실 어머님. 어머님 생전에 다시 근심 없는 살림을 회복하여야겠다. 이것이 나의 제일 초조되는 바요, 근심되는 바였다. 그런데 어머님의 생각은 또한 그와 반대였다. 저것, 즉, 나. 저것이 넉넉한 데서 나서 자라서 지금 재정에 물려 쩔쩔매며 돌아가는 것이 도리어 민망하신 모양이었다. 이 중년의 아들을 간간 어린애들 몰래 즐겨하는 과일 같은 것을 사다 주시는 것을 받을 때마다 도리어 칵 울고 싶었다. 10년 미만의 10여만 원의 재산과 그 재산에서 나는 수입까지 탕진하였으며 상당히 질타항이 놀았다. 그런지라 어떠한 고난을 겪을지라도 자작지열로 원망할 곳이 없을 뿐더러 과거에 그만큼 놀았으면 하는 단념까지 생기는 나이려니와 어머님이야 무슨 탓으로 능마에 저렇게 마음과 몸에 고생을 하실까? 늘 이 죄 많은 아들을 민망히 보시고 맛나는 음식이라도 생기면 당신은 안 잡숫고 반드시 아들에게 주시며 부족한 주머니를 털어서 아들의 입을 즐겁게 하시며 사람 된 의무로서 가족의 의식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당연한 노력을 애처롭게 보시는 그 어머님에 대하여 나는 황송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로 이사를 와서 월부로 정갈한 집을 한 채 산 뒤에 우리 가족의 생활은 그야말로 긴장 한마디로 끝이 날 종류의 것이었다. 집을 한 채 사느라고 어머님께 편지를 하였더니 어머님께서는 그러면 여름방학 때 딸과 함께 서울로 놀러 오시마 하셨다. 우리의 산 집은 아주 새 집이었다. 이 새 집을 사람 사는 집같이 꾸미려면 상당히 손이 걸린다. 나는 시계와 같이 잠시도 쉼없이 원고를 쓰고 아내는 끊임없이 항아리 나부랭이며 찬장, 그릇 등속을 사들이며 어머님이 서울 오시겠다는 여름방학이 불과 석 달. 그동안에 집을 사람 사는 집처럼 꾸미느라고 전력을 다하였다. 그 여름 약속에 의지하여 상경하실 때 어머님은 몸소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한도의 짐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나 일껏 가지고 와서 봄에 그런 것들은 벌써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이었다.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왔구나. 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였을까. 어머님도 또한
헛노력이 된 것을 도리어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그해 가을, 어머님은 사위맞이를 하셨다. 딸이 스물을 썩 넘도록 정당한 배우자를 맞지 못하여 근심하시던 그 근심도 이제는 없어졌다. 아들들도 맏아들은 평양 실업계의 거두로 뒤를 근심할 바가 없고 둘째 아들도 서울로 올라가서 차차 살림이 펴는 모양이요. 셋째 아들도 생활은 이렁저렁 해나가는 모양이요. 단 한 가지 남았던 딸의 처치도 되었음에 전혀 전전회 등에 비기면 노후도 펴나가는 모양이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나는 어서 이 집의 매수를 끝낸 뒤에 어머님을 모셔오고자 잉크와 종이를 연하여 소비하고 있었다. 서울 이사 온 지 3년째 되는 봄이었다. 그 봄, 나는 조선 원고료 생활자에게는 좀 거액이라 할 만한 600원이라는 돈을 횡액으로 잃어버렸다. 집값의 최후 잔액을 치르려던 돈이었다. 그것을 잃었는지라 다시 반년간 더 지내지 않으면 집값을 완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와 전후하여 평양 누이가 맏아들을 낳았다는 회보, 또 그와 전후하여 놀라운 소식이 뛰어들었다. 어머님이 중풍으로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보가 아니라 편지로 온 것을 봄에 위급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그때 마침 쓰던 원고가 있어서 양일간 더 써야 끝이 나겠으므로 그것을 빨리 마감하고 내려가 보려 하였는데 뒤이어 염려 없이 되었다는 기별과 의사의 말이 춘추 70에 가까운 분으로 그런 위험한 병에서 이렇듯 속히 회복되는 것은 희귀한 일이라 하더라는 말까지 있었다. 그래서 어머님의 병원에는 푹 안심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풍 재발이라는 통지가 역시 전보가 아니오 편지로 왔다. 뒤에 상세한 전말을 알아보니 이러하였다. 누이는 그때 해산 직후의 산모라 신경이 앵간히 날카롭게 된 사람이었다. 그런 터라 어떤 날 식모가 좀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고 당장에 내쫓았다. 내쫓았으면 즉시로 대신을 구하여 드렸어야 할 것인데 경향을 물론하고 문제거리인 식모난 때문에 미리 식모를 구하지 못하였다. 어머님이 부엌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40년, 50년 전 며느리 시절에 부엌에 나서보신 분, 부엌에 서투르신 어머님이었다. 게다가 중풍에 넘어지셨다가 겨우 지금은 지팡이 짚고 변소 출입이나 하게 된 병인이었다. 그 위에 산모에게는 하루에 7, 8회를 국을 끓여주어야 할 것이었다.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놓으라면 자꾸 아궁이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구나. 이것이 뒷날 어머님의 회상담이었다. 나뭇단을 부엌에 끌어들이고 수도, 대문 안에 있어서 부엌에서 꽤 멀다. 수도에서 물을 길어들이고 하루에 7, 8회를 부엌에 나서야 하니 칠순 노체에 병환이 없을지라도 견디지 못할 것이었다. 병환 재발된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어머님의 체력은 경탄을 지나쳐서 경악할 만하였다. 중풍이란 대체 초발에도 난병이거니와 재발이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고 어떻게 생명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전신불수, 적어도 반신불수는 될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님의 경악할 만한 체력은 그 모든 과정을 모두 건너뛰어 일삭쯤 뒤에는 다시 약간의 부축만 있으면 변소 출입은 가능하도록 되었다. 잘 요양만 하시면 이 병환에서는 온전히 벗어나서 천수를 다할 수 있다고 의사도 드디어 항복을 하였다. 그러나 성격이나 언행이나 온갖 방면이 돌변하였다. 여장부라 하여도 좋을 만치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시던 어머님이 심약한 분으로 변하셨다. 식모에게 물 한 그릇 떠오라는 일이 있어도 명하지를 못하고 탄원하는 형식으로 하신다. 그리고 온갖 일에 나무람이 많고 눈물을 자주 흘리시고 음식을 잡수는 데에도 귀찮으면 수저 다 내버리고 그냥 손으로 집어 잡수는 등
전혀 다른 분같이 되었다. 금년에는 서울을 못 오시겠구나. 금년 여름에 집에 오시기로 되어 있더니만치 매우 섭섭하였다. 아이들이나 평양으로 보내서 병석의 할머님을 귀찮고 기쁘시게 하리라 하였다. 그 여름 이 신문 저 잡지 할 것 없이 모두 돌아가면서 원고료 전차를 하여 집값의 최후 잔액을 갚았다. 이제는 이 집은 완전히 내 것으로 되었다. 이제부터는 이 전차한 문체를 갚기까지는 생활을 극도로 절약을 하여야 하게 되었다. 나는 손꼽아 기다렸다. 생활을 극도 절약해서 통상시대로 옮기자면 2, 3개월은 걸려야 할 것이다. 그동안에는 어머님의 건강도 썩 회복될 것이다. 그 사이 집값으로 뽑혀나가던 돈이 이제는 떠오르게 되었으며 어머님을 모셔다가 어머님 보양비로 그것을 전환시키면 될 것이다. 2, 3개월만 더 참자. 호강은 못하시나마 곤궁이야 면하게 해드릴 수 있겠지. 그 어떤 날 평양 누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내일 밤 경성 도착하는 차로 어머님을 모시고 상경합니다. 이런 뜻의 편지였다. 반갑기는 반가웠으나 너무도 의외의 일이라 깜짝 놀랐다. 변소 출입까지도 부축하는 사람이 없이는 못하시던 어머님이 서울까지 어떻게 오시며 무엇하러 오시나. 좀 더 안정하여야 할 것이오늘. 게다가 또한 당황하였다. 어머님께는 생활이 곤란하다는 점을 절대로 보이기 싫었다. 그런데 지금 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원고료 전차를 하였는지라 자그마한 잡지 몇 개에서 들어오는 약소한 금전으로 생활을 극도로 절약하여 지내려는 이 판에 어머님이 올라오시면 큰 탈이다. 곤핍을 안 보이자니 불가능한 일이오. 보이면 또한 더욱이나 병중이신 마음에 얼마나 걱정스러우시랴. 그 저녁 정거장에서 어머님을 뵈니 펑펑 눈물만 쏟아지려 하였다. 재작년 상경 때에는 그렇게 원기 좋게 기차에서 내리시던 어머님이 이번은 다른 사람 다 내리기를 기다려서 마지막에야 그것도 우리 부처와 누이의 부처 네 사람의 부축을 받으시고야 내리셨다. 택시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30여 분이 걸렸다. 상경하신 이유는 간단하고 평범하였다. 나이 매부되는 사람의 본집은 전라남도 완도였다. 취처 이래 아들까지 낳은 아직껏 본집에 가본 일이 없었다. 유치원 방학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시부모를 뵈러 가는 길이었다. 어머님을 빈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서울까지 모시고 온 것이었다. 내외는 이튿날 저녁 완도로 향하여 떠났다. 딸과 사위가 완도를 다녀올 동안의 약 일주일간 어머님은 장 눈물이었다. 그의 어린 손주들이 무슨 심부름으로 밖에 나갈지라도 애처로워 눈물이었다. 내가 무슨 볼일이 있어서 종로 방면으로 가서 서너 시간만 걸려도 눈물이었다. 또한 성격이 놀랍게도 변하였다. 참외, 수박 같은 것을 사다 드리면 당신이 값을 내시겠다 한다. 경제에 좀 몰리는 관계상 진지상 같은데 반찬이 어머님께서는 좀 후하고 애들에게는 좀 박하면 또한 눈물이었다. 뜰 아랫방은 쓰지 않던 방이고 건너방, 아이들이 거처하는 건너방에는 빈대가 많다고 하여 큰 방을 비워드리고 우리는 대청에서 잤더니 밤새도록 당신이 대청으로 나갈 터이니 우리들을 들어오라고 하시다 못하여 이튿날은 저녁이 끝나자마자 그 부자유한 몸으로 당신 이부자리를 어느 틈에 내다가 대청에 펴놓으신다. 변소에라도 가실 적에 부축해드리려면 미안해하는 기색이 분명하였다. 그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주머니에서 돈 5원을 꺼내주시며 한약으로 지금 당신 병환에 맞는 약을 지어다 달라신다. 이것은 과연 나의 실책이었다. 평양에서 올라오실 때에도 아무 약도 없기에 이 병환은 그저 안정일로밖에는 없나 보다 쯤으로 여겨두었던 것이었다. 병환 중에 계신 어머님께
약체근을 받는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에 희한한 일일 것이다. 나는 어머님이 내신 오원을 도로 드리고 한방의사를 알만한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하여 박모씨를 알아내어 톡톡히 비싼 약을 지어왔다. 그 약을 잡수어 보았지만 어지럼증만 더하지 차도가 없다고 하시면서도 다려드리는 것이라 잡수기는 잡수었으나 평양 내려가서는 다시 안 잡수신 모양이었다. 이 병 저 병 겹치는 중에 또 조그마한 부스럼 하나가 목 뒤에 생겼다. 가렵다고 긁으시더니 그것이 저녁에는 벌겋게 되었다. 그래서 고약을 붙여드렸으나 가렵다고 연방 떼버리고 그냥 긁으시는 바람에 이튿날은 더 범위가 넓어지며 뜬뜬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약만 잘 붙이면 도로 삭을 종류의 것이라 이튿날은 나의 아들을 할머니 뒤에 지키게 하여 떼버리면 다시 붙여드리고 떼버리면 또다시 붙여드리고 이러한 역할을 하게 하였다. 부스럼이 난 지 사흘 만에 완도 같던 내외가 왔다. 와서 그 밤을 우리 집에서 지내고 이튿날은 어머님을 모시고 평양으로 내려갔다. 일행이 평양으로 내려간 뒤에 나도 무슨 볼일이 있어서 3-4일간 어디 갔었다. 돌아와 봄에 아직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대문이 열려있고 집안에는 아이들만이 있고 아내는 나를 찾으러 어젯밤 나갔다가 밤 깊어 돌아오고 방금 또 나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 없는 동안에 평양에서 편지 한 장과 전보 두 장이 와 있었다. 먼저 전보부터 보았다. 첫 전보는 그저께 친 것으로 어머님을 대수술을 하니 즉시 오라는 것이요. 둘째 전보는 어제 친 것으로 왜 안 오느냐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편지는 평양 내려와서 목 뒤의 종철을 수술하셨다는데 수술한 자리가 성가시고 붕대를 풀고 심지를 뽑고 하여 잘못하다가는 큰 탈이 생길 듯 싶다는 뜻이었다. 정신이 아득하였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순서를 따질 수가 없었다. 기차 시간을 보니 7시 반에 떠나는 북행이 있었다. 기차는 있기는 하고 아직 5시 반에 지나지 못하니 시간은 넉넉하다. 주머니에는 꼭 기차 싹뿐 점심 사 먹을 돈도 없었다. 좌우간 정거장으로 나간다고 아이들에게 말해두고 포스클로랄이라는 강력한 최면제 한 병을 갖고 그 다름으로 정거장으로 나갔다. 먼저 정거장에 나간다 한들 기차가 먼저 가줄 리 없건만. 마치 우리 아내의 사자와 같이 정거장에서도 잠시를 앉지를 못하였다. 다른 때 기차를 탈 때에는 생각해보지도 않던 일. 지금 이 정거장 안에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무리 중에 친척의 위독 혹은 사망 전보를 받고 황황히 달려가려니 태반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기차 안에서는 강렬한 최면제를 먹고 차장에게 평양에서 깨워주기를 부탁하고 내내 자면서 갔다. 깨면 마음이 지향할 바를 몰라서. 평양에서 내려서 병원으로 달려가 봄에 아직 떠나지 않았다. 후두부의 가죽을 죄에 뜯어내고 지금 저 붕대 아래는 두개골이 노출되어 있다 한다. 머리와 목 전체를 붕대로 싼 거대한 육체가 답답한 듯이 한 초도 쉬지 않고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몸을 뒤채는 것이었다. 저렇듯 뒤채는 것이 되려 피곤하시지 않을까. 그러나 피곤을 모르시는 모양이었다. 잠든 때 이외에는 저렇듯 몸을 한 초도 쉬지 않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뒤채신다 한다. 침대에서 떨어지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대의 한쪽은 담벽에 붙여놓고 이쪽으로는 침대 하나를 더 놓았다. 나는 내가 온 것을 알리기 위하여 어머님의 눈이 향하기 가장 편한 쪽에가 서서 어머님을 찾았다. 어머님은 나를 보셨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맞은편에 무엇이 보이니 그냥 눈을 그리로 붓고 있는 따름이었다. 표정에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그로부터 10여일, 나는 죽음과 고투하시는 어머님을 지켰다. 불면증이라는
특수한 신체 조직을 가지고 있는 나는 병인을 지키기에는 가장 적당한 사람이었다. 한 번은 며칠째 되는 날인지 하도 보기에 민망하였던지 누이가 자기 남편과 한밤을 지킬 터이니 집에 가서 하루 편히 자라고 한다. 그래서 밤들어 누이의 집에 가서 한밤을 자고 이튿날 새벽에 병원으로 가서 누이 내외를 돌려보냈더니 내가 평양으로 내려온 지 여러 날 만에 처음으로 듣는 어머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즉, 나더러 밤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해도 모르고 자고 서늘해 무엇을 쓰고 싶으나 아무리 불러도 깨지를 않아 하룻밤을 매우 곤란히 지내셨다는 것이었다. 그 뒤로부터 밤을 남에게 맡겨보지를 않았다. 밤에는 자는 것이 당연하다. 아무리 정성이 있단들 생리적으로 오는 졸음을 어이하랴. 나 같은 불구자가 아닌 이상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지 못하실 어머님을 지키면서 여기서 때때로 인생이라는 것에 전면을 보곤 하였다. 일찍이 효도를 해보지 못한 나는 여기서 이 침대에서 다시 생명 있는 신체로는 내리실 길이 없는 어머님께 나의 최초요 최후의 효도를 하였다. 그러면서 아, 이것을 어머님이 알아주실까? 이런 쓸데없는 기대를 해보고 하였다. 그럴 때마다 직후로 몰려나오는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신다 하면 무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인생이었다. 아시면 무얼 하느냐? 아시면 도리어 이전 평상시와 같이 민망히 생각하실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 기쁘다 생각하시면 무얼 하느냐?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여도 최후에 남는 것은 역시 죽음이라는 것이다. 어머님이 최후의 봉양을 기꺼이 생각하셔서 지부에 가셔서 나를 부귀하게 해주시리라고 이 간병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님 자신에게 대하여서는 아무 통양도 없는 바였다. 하루 저녁에 얼마씩이라는 돈만 주면 나보다 손 있고 나보다 더 충실히 간병할 전문 간병자가 얼마든 있지 않은가. 이 나의 간병이란 것을 정확히 숫자적으로 해석하자면 첫째로는 전문 간병인보다 서투른지라 손이 도리어 어머님을 불편하게 하였을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요. 둘째로는 일껏 회복되어 가던 나의 건강을 다시 꺾어놓은 데 지나지 못하고 셋째로는 형으로 하여금 전문 간병인을 두었더라면 지불했어야 할 수당을 경제하게 하였으며 넷째로는 전문 간병인이 돈벌이 방해를 한 것 이런 것 등등에 지나지 못한다. 다만 내 마음이 행하고 싶은 일을 행한 따름으로써 어머님이 청한 바도 아니오 희망한 바도 아니었다. 이 개통 병원의 불친절하고 무지한 것은 조선에서 다 아는 바다. 당시 어머님의 몸에는 여러 가지 병이 한꺼번에 밀려 있었다. 제일 급한 것이 이번 수술한 후두부 봉창이요. 그 다음으로 급한 것이 중풍이요. 그 다음으로 중한 것이 당뇨병이었다. 당뇨병에 쓰는 인슐린이라는 주사약은 보통 건강체의 사람에게도 주사를 놓고는 즉시 포도당으로 중화를 시키지 않으면 심장마비가 일기 쉽다. 다른 중한병을 겸한 환자에게는 좀채 놓기 힘든 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에서는 어머님의 몸에 당뇨병이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놓았다. 그러나 어머님의 놀라운 체력은 이 제1회의 인슐린까지 이겨서 일단 사선을 넘어섰다가 다시 소생하셨다. 그러나 이튿날 내가 엄중히 감시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슐린 주사를 놓았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입에 따라 넣어드리는 포도당액의 마지막 숟가락을 채 못 삼키시고 마지막 숨을 쉬셨다. 한때는 이 무지한 치료 방식에 대하여 친척들 사이에 말썽도 많았으나 그건 역시 지나고 보면 우스운 일이었다. 혹은 그 때문에 2, 3일간 더 생명이 단축이 되셨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어머님이
2, 3일간 더 살아계셨다 하면 무엇할까? 2, 3일간 더 사셨다면 2, 3일간 더 고통을 겪으실 뿐이었다. 양미간을 늘 커다랗게 찌푸리고 계시던 어머님에게 최후의 호흡과 함께 그 주름살이 없어졌다. 어머님이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나는 당직 의사를 불러서 모르핀 주사를 놓게 하였다. 모르핀 주사가 혹은 몸에 해로울지는 모르나 어차피 이 침상에서 다시 산 사람으로 내리시지 못할 이상에는 단 몇 시간이라도 고통을 모르고 지내시면 그 이상 더한 일이 어디 있으랴. 어머님 떠나신 지 만 3년 반. 지금은 아마 뼈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겠지. 그때 수일간 더 살아계셨거나 말았거나 오늘에는 그것이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다. 단지 내 마음에 그냥 죄송이 남아있는 생각은 부기 중에서 생장하시고 늙으신 어머님을 능마에 내 탓으로 수년간 빈곤을 맛보시게 하였고 그러고도 이 못난 아들을 도리어 생각하시고 측은히 여기시던 어머님께 푹 안심을 드리기 전에 어머님을 잃은 점이다. 효도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나온 바도 아니오. 효성이 없으면 미물과 같다는 위협 때문에 생긴 마음도 아니다. 안심을 하신 뒤에 세상을 떠나셨다 하여도 역시 마찬가지요. 더욱 불안을 느끼시면서 떠나셨다 하여도 또한 마찬가지로서 일단 떠난 뒤에는 그저 다 허무로 끝막음을 할 것이니 나의 생각은 어머님이 살아계신 때거나 떠나신 뒤거나 단지 내 욕심 채우기를 위함이지 어머님을 위함이 아니다. 어머님을 땅에 묻은 뒤에 나는 다시 무덤을 찾아본 일이 없었다. 살아계신 어머니이니 내가 범한 죄를 씻고자 성심성의 안심을 드리고자 한 것이지 떠나신 뒤에 빈 무덤을 찾아 무엇하랴. 불효한 자식이라고 세상이 욕을 할지라도 그 칭호를 잠잠히 받을 밖에는 도리가 없다. 아버지의 삽을 들으면서 나는 아버지의 손을 제대로 따뜻하게 잡아드린 일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간단한 것을 왜 난 못했을까? 아버지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힘드셨을 텐데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셨던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이제 그때의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야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그냥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꿈에라도 만난다면 이번엔 제가 먼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슴 따뜻하고 그리운 추억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다녀오셨나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는 그 시간까지 늘 행복하세요.